네,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정전 협정을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지만요.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은 지도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전 협정일인 지난 7월 27일에는 정전 협정과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특사로 미국에 다녀오신 새누리당의 김정은 의원과 함께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정부 대표단 대통령 특사로서 다녀오셨는데 혼자 가신 건 아니죠? 다른 분들과 함께 가셨죠? 예, 우리 정성조 합참의장님하고요. 예. 그리고 그 우리 6.25 전쟁 그 전쟁 영웅이신 백선엽 장군님. 네. 그리고 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님. 그리고 또 보훈처 뭐 국방부 외교부의 실무진들하고 리틀 엔젤스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다녀왔습니다. 네.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위원장님을 특사로 파견하시기 전에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까? 예, 뭐 대통령께서 뭐 우리 오바마 대통령께 좀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계셨고요. 예. 그리고 또 미국 참전 용사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잘 전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 예. 자, 현지 분위기는 어땠나요? 현지 분위기는 뭐 우리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나 미 참전 용사들도 저희들을 크게 그 환영하는 분위기였고요. 네. 그리고 참전 용사들도 행사에 이렇게 가서 뵈면은 굉장히 표정들이 밝고 예. 아주 이렇게 저희들한테도 참 이래 와줘서 고맙다 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역시 한국과 미국은 혈맹 관계구나 하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러니까 현지 예. 미국 대통령은 처음으로 정전 기념식에 참석하셨던 거죠? 예, 예. 그 전에는 그 미국 부통령이 뭐 참석한 행사고 했는데 예. 이번에 처음으로 그 오바마 미국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한미 동맹도 그렇고 정전 60주년도 그렇고 이 6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미국과 이제 정말로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서 나아갈 그런 위치에 왔구나. 또 미국 대통령도 그런 점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의 어떤 한미관계, 한미동맹관계가 그런 대등한 관계로서 발전돼 나가야 된다고 보시고 그렇게 직접 참석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이 우리 측을 대표해서 대통령을 대표해서 예. 대신해서 연설을 하셨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정전 60주년 기념 행사에 갔기 때문에 먼저 미 참전 용사들 그리고 또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들의 참전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또 뭐 감사의 표시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참전 용사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지원 재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참전 용사들이나 그 후손들을 실질적으로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당연히 영어로 하셨겠죠? 영어로 했는데 한 그 문장을 한 100번은 더 읽어서 달달달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100번은요. 100번. 예, 그리고 네. 한 연설 분량도 한 8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네. 하루 전날에 백악관 측에서 좀 연설 내용을 장관들 포함해서 전부 3분 이내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 4분 남짓 한 것 같습니다. 좀 줄여가지고. 네, 원래 예. 양을 줄이는 게 더 어려운데요. 그래서 또 그날 네. 밤에 뭐 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예. 줄인다고. 예. 대신 외우는 부분은 좀 부담이 덜했겠어요. 네. 좀 짧게 하면서 요점만 딱 위주로 예.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네. 뭐 연설 마치고 난 뒤에 미국 내무부 장관도 저에게 뭐 영어 연설 참 잘하셨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뭐, 네. 뭐 주위에서들 칭찬들을 많이 좀 해주셨습니다. 네. 자,
한국 전쟁이 끝난 지 60년, 60년 예. 그러면 사실 사람으로 보면 환갑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뭔가 한 단락을 정리하면서도 새로운 미래 또 후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교차되는 그런 나이가 아닌가 생각 드는데 예. 예. 정전협정 60주년 자, 어떻게 보세요? 예, 정전이라는 게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제 전쟁을 잠시 이제 정지한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정전 60주년이 아니라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 이제 남북 통일의 단계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최근에 북한에서는 일방적으로 그 정전협정 파기 선언을 하고, 긴장관계를 조성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DMZ 내 평화공원, 만드는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좀 실시를 해서 좀 우리가 정말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사실 이제 평화협정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론은 없지만 북한에서 한때 예. 계속해서 예. 이제 북한과 미국이 중심이 된 평화협정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 오기 때문에 예. 최근 보면은 미국 현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도 있고 또 예, 가두 시위도 예, 있었고 하는 예, 부분들이 예, 이게 혹시라도 또 예, 이게 뭐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교차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떻게 예, 좀 예. 보고 계신지요? 한반도 통일 문제는 당사자가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다면은 당사자끼리 이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고 해야지 당사자가 아닌 그 미국하고 대화를 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라는 것은 그거는 뭐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북한도 정말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님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북한이 정말로 평화를 원하는 그런 자세로 나오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에 응하고 평화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북한이 필요로 한 모든 도움도 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허심탄회하게 같은 민족끼리 좀 가슴을 탁 터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계기가 있기를 참 기대합니다. 네. 예. 자, 그러나 미국에서도 또 마이클 혼다 의원이죠. 친한파로 이렇게 분리되어 예. 있는 그런 미국 의원인데 예.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해서 미국 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의장에게 예. 전달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예. 중심이 되기보다 자꾸 외곽에서 자꾸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예. 좀 다소 아쉽기도 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 우리나라가 이 자꾸 외세가 이렇게 자꾸 개입이 되면은 오히려 더 한반도 통일이라든지 평화 통일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를 하고 주변에 뭐 그런 강대국들은 그러한 평화 통일을 하는데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모양새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미국은 우리 쪽을 적극적으로 도우고 또 중국은 또 북한 쪽을 적극적으로 또 도우고 지원해서 평화통일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한국과 미국 혈맹관계 아니겠습니까? 이 혈맹관계의 예. 가장 큰 핵심을 보면 결국 안보 문제인데 예. 현재 또 어제까지 그 양국 간에 협의했던 거 보면 이제 전시작전권 환수를 이제 연기하느냐 뭐 그대로 가느냐 예. 이제 이런 문제인데 예. 예. 미국에서 계실 때 이런 것과 관련한 이야기들 뭐 오고 간 것이 있나요? 이번 그 저희들 특사단 방문에서는 전작권 뭐 문제라든지 뭐 방위비 분담이나 이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안 논의는 없었습니다. 커티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일단 뭐 예. 기본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건지 또 예. 그렇지 않은 건지 좀 예. 불분명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자, 그 문제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예. 김한기 예. 대표가 이제 장외투쟁을 선언해 갔고요. 예. 서울광장에 또 민주당 예. 텐트도 쳐 있던데, 제가 가보니까요. 예. 이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 예. 의원님께서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무슨 뭐 NLL 문제다, 뭐 그 뭐 자료가 있냐, 뭐 없냐, 또 뭐
뭐 그 국정조사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국회 내에서 여야 간에 협상을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장외로 나간다는 것은 안 그래도 더운 여름철에 우리 경제도 많이 어려워가지고 국민들 지금 갑갑해 여기시는 국민들 많으신데 더 그렇게 하면 갑갑해 여기시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저 18대 19대 국회 시작을 할 무렵에 이제는 정말로 뭐 이렇게 국회를 민생의 현장으로 만들고 국민들께 더 이상 싸우지 않는 모습,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말자 해가지고 국회 선진화법도 예하 합의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또 옛날 방식인 구태정치, 장외투쟁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뭐 외면 저는 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외투쟁 해가지고 또 다시 들어오려면 또 명분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 야당도 좀 이제는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좀 보고 제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 예. 위원장님이시죠? 예.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많은 법들이 있죠? 예. 앞으로 임시국회에서 예. 좀 어떤 것을 좀 우선적으로 처리하실 계획인지요? 저희들 이 정무위원회가 뭐 경제민주화 관련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정말 현안이 많은 상임위원회입니다만은 여태껏 여야 합의로 큰 파행 없이 잘 이렇게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경제민주화 법들도 저희들의 뭐 거의 목표가 달성이 거의 되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요번 이제 정기국회에 남은 거는 이제 순환출자 금지라든지 금융 그 지주 관련 문제라든지 또 일명 남양유업 그 대리점 관련 그런 법들이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도 여야 간에 그렇게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를 해서 잘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의 김정은 의원이었습니다.